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타이레놀이라는 진통제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염려가 된다면 타이레놀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해열제 성분만 있으면 상관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저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해열제 안 맞고도 아무 일 없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접종 이후 열이나 근육통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제품을 언급합니다. 많이 아프거나 붓거나 그다음에 몸살이나 열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해열제 통해 사 놓으셨어요? 타이레놀. 접종 현장 주변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들 타이레놀은 없다고 말합니다. 타이레놀은 있나요? 타이레놀은 다 떨어지고. 국산 거 있어요, 국산 거. 아, 그 같은 걸로. 똑같은 건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이후 발열 등의 부작용이 있을 때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성분의 대표 제품인 타이레놀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정부가 공식 발표에서 제품명을 언급한 것도 품귀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뒤늦게 제품명을 빼고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몇 달째 특정 약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타이레놀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막상 사갔다가 다시 반품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는 많이 그랬어요. 오시면서 뭐 저희 약간 사기꾼 취급하시는 분도 있고 한번 오시면 뭐두 통씩 세 통씩 사가시는 분도 있고 전문가들은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진통제는 수십 개에 이르고 효과도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진통제 성분을 구분해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니더라도 WHO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발열이나 몸살을 조절하기 위해서 NSAID를 사용해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NSAID를 사용해도 해열 진통 효과를 보고 다른 부작용이 없음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